자, 예, 이론시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A, B, C 및 D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재무상태표는 A에 B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고, 손익계산서는 C에 D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재무 상태표니까 이 재무 상태는 재산 상태하고 용어가 예, 유사합니다. 일정 시점은 일반적으로 보고 기간 말입니다. 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입니다. 그 일정 기간은 회계 기간을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말합니다. 그 일정 기간의 경영 손가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예, 경영 손가는 이제 수익과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성급금 계정에서 4월 6일 거래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성급금은 자산입니다. 예,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을 때 사용하는 거죠. 시험 문제 그 계정의 형식은 T자형으로 출제를 합니다. T자형으로. T자형으로 나올 때 상단에 있는, 중앙에 있는 이건 계정 과목이고요. 그 계정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죠. 성급금 계정이라는 뜻입니다. 성급금 장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급금, 즉 계약금 15만 원을 4월 6일자 일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차변이니까요. 차변이니까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차변에 쓰는 거잖아요. 예. 계약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 부분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급금 15만 원 지급. 성급금 15만 원 차변에 써야 되죠. 물건을 받을 권리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그다음에 현금을 지급을 했어요. 상대 계정에 있는 이름을 여기 안에 계좌 안에다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계약금을 뭘로 지급했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따라서 정답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4월 8일자 거래는 또 설명해 보면 상품을 받아서 상품 15만 원짜리 받아서 예, 성급금 제하고 나머지 뭐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급금은 계약금을 미리 줬을 때, 계약금은 이제 물건을 받을 권리이므로 자산이고요, 채권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쌓았다가 그 물건을 받으면 4월 8일자로 물건 받잖아요. 물건을 받으면 그 물건으로 대체됩니다. 성급금은 사라져 이런 식으로. 예. 자, 4월 6일 거래를 물어봤으므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상사의 차량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차량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취득가액, 취득원가를 말합니다.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처분 금액은 1,100만 원이고 감가상각은 800만 원, 된 거고요. 누계 된 게. 예, 200만 원 손해보고 팔았네요. 자,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이 차량의 장부 금액과 예, 이 차량의 처분 금액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차량의 장부 금액은 감가상각하는 그 자산일 경우 그 차량의 취득원가, 예, 취득가액에서 그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걸 장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가치가 떨어진 만큼을 뺀걸 장부 금액이라고 그래요. 자, 처분은 1,100만 원 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200만 원 손해보고 한 걸로 봐서 예, 장부 금액은 1,30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예, 그래야지 200만 원 손해가 발생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1,300만 원인데 장부 금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80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취득원가 빼기 800만 원은 1,300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1,300에 800을 더한 2,100만 원이 취득원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 나오면 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 중 비유동 자산으로만 짝지어진 것. 비유동 자산은 투자 자산, 유형 자산, 그 다음에 무형 자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비유동 자산이, 비유동 자산이죠. 네,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티품, 유형 자산이죠. 받으럼, 근데 얘는 당좌 자산이네요. 당좌 자산은 유동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답이 될수 없고, 2번, 토지, 유형 자산, 차량 운반구, 유형 자산이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선급금, 이거 당좌 자산이죠? 당좌 자산은 유동 자산이므로 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이거 부채죠, 부채? 예, 비유동 부채. 아예 부채가 나왔으니까 답이 될수 없고요. 4번, 비품, 유형 자산, 선수금, 이거 부채죠? 유동 부채. 이것 때문에 답이 될수 없어요. 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가로, 블랭크는 기업 실체 경영 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금 유출액을 나타내며 경영 활동의 종류와 당해 이 블랭크 가로가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 매출원가, 급여,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임차비용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얘네들을 보면 답이 빨리 나오겠네요. 예. 정답은 4번 비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중 주요 장부로만 짝지어진 것. 장부는 주요 장부와 보조 장부로 나누죠. 그 주요 장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모든 거래를 기록한 장부가 주요 장부인데, 모든 거래를 기록한 장부가 분괘장과 총계정 5장이죠. 모든 거래를 분괘한 거, 분괘장. 그 분괘장에 있는 계정을 다 하나의 장부에다가 쓴 거, 총계정 5장. 그래서 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네요. 7번, 건물의 엘리베이터. 자본적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한 경우 발생하는 효과로 오른 것은. 엘리베이터를 건물에 설치하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됩니다. 즉, 자산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로 처리했어요? 예, 수선비, 비용으로 처리했네요. 이걸 이제 수입적 지출이라고 그러죠. 회계 처리가 지금 잘못됐죠? 어떤 일이 발생되냐 이거죠.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이제 비용 처리했으니까 자산은 어떻게 되고, 적게 잡히고 과소. 그 대신에 비용은 어떻게 돼요? 많이 잡히죠. 과대. 비용이 많이 잡히니까 단기 순익, 이게 수익이라 나왔으니까 수익으로서 보면 단기 순익은 적게 잡히고 자본도 예, 그래서 예, 적게 잡히죠. 과소. 옳은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자산 과소 있는지 봐야 되는데 자산 과소는 보기 없네요. 그 다음 비용 과대 있네요. 1번. 그 다음에 부채는 이거와 관계가 없어요. 지금 자산 처리해야 될걸 비용 처리한 거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므로 예, 이거 잘못됐다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수익은 예, 과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분기에 대한 거래 종류가 날짜별로 오른 것은 그랬네요. 자, 9월 5일, 9월 7일. 이제 보기를 봤더니 이제 거래 종류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9월 5일 거래는 잘 보니까 일단은 거래 종류를 맞추고 싶을 때는 수익비용이 있는지 먼저 봐야 돼요. 이게 수익비용이 있어요. 수익이 있죠. 그러면 수익이 있는 쪽을 봅니다. 수익이 있는 쪽을 봐서 수익이 혼자 나오는지 아니면 자산, 부채, 자본하고 섞였는지. 이거 자산하고 섞였죠? 그래서 호환합. 그럼 9월 7일 거 보겠습니다. 예, 소모품비 보통예금. 수익비용 있는 쪽을 먼저 찾아야 돼요. 자, 비용이 나왔네요. 근데 비용이 자산, 부채, 자본하고 섞였는지 봤는데 안 섞이고 혼자 있죠? 그래서 손익거래. 수익비용이 아예 안 나오면 교환거래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의 결과, 자본, 순자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예, 자본, 같은 말입니다. 순자산하고, 예. 사업 확장을 위해 현금 500만 원을 은행에서 차입하게 돼 있네요. 그러면 회계 처리해 보면 현금 500, 그 다음에 차입금, 부채 5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자산의 증가, 부채 증가 이렇게 되네요. 예.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본의 공식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니까 이 둘의 차익이 발생해야 되죠. 즉 자산이 부채보다 크거나 또는 부채가 자산보다 커야지 변동이 됩니다. 지금 이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똑같이 되므로 500에서 500 빼면 0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변동이 됐다고 할수 없죠. 1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산의 공식 하나 외워서 푸는 거고, 또 자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기초 자본의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뺀다. 예, 수익이 발생되면 자본 증가, 비용이 발생되면 자본 감소돼요. 그리고 추가로 출자한 돈이 있다 그러면 출자금 더 내면 자본 증가, 그 다음에 중간에 가져간 인출금이 있다 그러면 예, 자본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말 자본이 돼요. 즉 자본 변동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일단 첫 번째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므로 자산하고 부채의 차익이 발생해야 된다. 이 둘이 똑같다면 변동이 되지 않게 돼요. 두 번째 수익이 발생되거나 비용이 발생되거나 하면 또 변동이라 할수 있어요. 수익이 발생되면 자본 증가, 비용이 발생되면 자본 감소. 그럼 추가로 출자한 돈이 있다 그러면 자본 증가, 혹시 인출해간 돈이 있다면 자본 감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정답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사장 개인 사용 목적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다 그랬죠? 이거 인출금이잖아요. 이게. 인출해가면 자본 어떻게 돼요? 감소됩니다.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만 원이 보통금 계좌에서 인출되다. 이자는 이자 비용이죠? 네, 비용이 발생되면 자본은 감소됩니다. 그 다음에 원가 4만 원짜리 상품을 7만 원으로 예상 팔았다라고 그랬으니까 비싸게 팔았잖아요. 예, 수익이 발생됐죠? 수익이 발생되면 자본은 증가됩니다. 자, 1번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2번은 자본이 감소, 3번도 감소, 4번은 증가. 그러니까 변동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순천상사는 2017년 9월 1일 1년분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임대료 24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수익 계정으로 처리했다. 전부 임대료로 처리했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요. 현금 24만 원, 그다음에 임대료 24만 원 이렇게 처리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이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24만 원에는 내년치 8개월분이 포함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결산시에 가면 수정분기가 됩니다. 기말에 이거 2017년입니다. 기말에 임대료를 올할 계산할 경우 결산 적립 분기로 오른 것은 2017년에 기말에 해야 될 거는 지금 8개월분이 내년 거 2018년 8개월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8개월치를 빼야 돼요. 그래서 24만 원 곱하기 12분의 8. 달로 계산하라면 이렇게 해요. 자, 1할 계산하라면 이게 이제 365분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이게 16만 원 나옵니다. 16만 원 나오면 임대료에서 16만 원을 빼야 되니까 올해 수익이 아니므로 대변에 있는 임대료를 차변에 써서 16만 원 빼고 차변에 임대료가 나와야 되고 그 금액이 16만 원 돼야 되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이건 내년치 수익 잡아야 되니까 선수 수익으로 대변에다가 써야 됩니다. 내년으로 이연시킬 때 쓰는 거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자산 계정들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큰 자산을 먼저 배열해야 된다 이거요. 유동성이 큰 자산. 유동성이 큰 자산이라 하면 현금을 빨리 만들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먼저 유동 자산을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비유동 자산을 배열해요.
같은 유동자산이어도 현금성이 큰 것을 먼저 배열해야 되므로, 현금이 빨리 되는 걸 먼저 배열해야 되므로, 당좌 자산을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을 배열하죠. 이렇게. 비유동 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 순으로 배열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나, 돼야 되고요. 두 번째, 가. 그 다음에 다라. 나가다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의 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자산의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동자산으로 구분되며 유동자산은 가와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가는 당좌자산이 되겠네요. 예. 공부 많이 해서 금방 알죠? 예, 당좌자산의 계정 과목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자, 1번은 재고자산. 3번은 유형자산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되고요. 4번은 부채네요. 예. 유동부채. 자, 이제 1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기초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매입액, 기말, 매출액, 매출총액 나오니까 어떤 게 생각나야 돼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뭐가 돼요? 예, 매출총이익이 된다. 이 부분 생각나면 되네요. 이 부분 문제 꽤 많이 나오죠? 예. 영업이익까지, 손익계산서 영업이익까지 계산하는 방법을 꼭 숙지해야 돼요. 많이 나오니까.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당기 상품 매입액. 그 다음에 기말에 팔고 남은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지금 구하라는 거 이걸 구하라고 그랬죠? 자, 매출액은 얼마라고 그랬죠? 60. 매출총액은 22만 원. 자, 그러면 매출원가 구할 수 있죠? 네. 이게 60이고 이게 22만 원이라고 그랬으므로 매출원가는 38만 원이 돼요. 60만 원에서 22만 원 빼면 되잖아요. 이게 38만 원짜리 가져다 60을 받았으니까 22만 원 이익이 생긴 겁니다. 매출원가가 38만원인데 그 매출원가는 작년에 팔다 남은 거 X, 그 다음에 올해 사온 거 30, 그 다음에 올해 팔고 남은 거 8만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계산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38만원은 기초상품 X, 기초상품이라고 쓰든지 X라고 쓰든지 계산만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0 빼기 8만원. 이렇게 되니까, 얘 남겨놓고 이렇게 다 넘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38만원에서 빼기 30만원. 이렇게 되고, 다시 더하기 8만원. 이렇게 되니까, 16만원이네요. 예.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오른 것은, 보니까 자본 문제네요. 예, 기초자본에 기말자산, 기말부채 나왔고, 그럼 이게 기말자본이겠네요.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면 기말자본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당기순손실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데 비용이 클 때이므로, 자, 이걸 보기 쉽게 하면 기초자본에서 빼기 당기 순손실을 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기말 자본이 되는 거예요. 기초 자본이 8만 원이고 당기 순손실이 만 원이니까 기말 자본은 얼마가 돼야 된다? 7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나번은 일단 7만 원입니다. 나번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는 것이므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므로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기말 자본이 되겠죠? 기말 자산은 이게 넘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면 7만 원 더하기 9만 원,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16만 원 되면 딱 맞잖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경우에 거래 내용과 회계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거래 내용 보겠습니다. 대손 예상액보다 충당금 잔액이 적으면 그 적은 차액만큼, 그 차액만큼, 이 둘의 차액만큼을 뭐 한다? 예, 보충하죠. 회계처리는 이렇게 되죠. 예, 보충할 금액.
그다음에 두 개의 금액이 같으면 예상액과 남아있는 게 똑같으면 예,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납은 틀렸네요. 회계 처리 안 하는 거죠. 회계 처리 없음. 이거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틀렸어요.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님. 3번 예상한 금액보다 남아있는 게더 많으면 대손 예상액보다 남아있는 게더 많으면 환입을 해야 되죠. 그럴 때 대손 충당금에서 빼야 되니까 차변 대손 충당금 환입 대변이 됩니다. 충당금 잔액이 없으면 잔액이 없다는 말은 예상액은 있는데 잔액이 0이라는 거니까 전액을 그 예상액 전액을 충당해야 돼요. 회계 처리는 1번하고 똑같은 거고 금액만 다르죠. 1번은 보충액이고 4번은 전액이라는 겁니다. 2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